그 자유총연맹 얘기 좀 하죠. 예, 예, 예. 의원님께서 자유총연맹의 이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이라든가 보조금 받는 거, 네네. 의무 조항을 삭제한 거, 이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 또 이제 지금 격노하셨는데, 예. 그 물론 조금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자유총연맹의 상당히 문제가 좀 심각하죠. 아, 문제가 심각하죠. 네. 일단은 이제 강석구 총재께서 이제 들어오고 나서. 네. 이게 이제 그 장초로 사무부총장이라는 분이 아. 있습니다. 이제 그분도 아마 그거 유튜브로 활동하시는 아. 분 같던데. 아. 네. 일단 그분이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뜻에 맞춰서. 아, 뜻을 뭐 받들어서. 받들어서 뭐 정치적 중립 의무를 결국 다 없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자유총연맹에서는 뭐냐면 어차피 선거법에. 네. 공직선거법에서 법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정 지원단체들은 예를 들면 네. 새마을이라든지 아, 바르게라든지 예, 예. 자유총연맹은 각자 법이 있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걸 법정 지원단체라고 하는데 아. 이 법정 지원단체에 있는 소속된 네.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아. 이렇게 명시돼 있으니까 어차피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아 그게 말이 되느냐. 이 선거법에서 나오는 이 말을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나중에 재판 결과로 해서 나중에 결정이 되는 거고 그 이전에 자유총연맹 자체에서 정치적 중립 가치를 가져서 스스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사전에 방지하라고 하는 얘기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폐지한 것 자체가 사법부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판단이 있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개연성을 열어준 거 아니냐. 의원님 보시기엔 자유총연맹이 이번 많이 재편됐잖아요. 자문위원들 들어가고. 뭐 자문위원 들어갔죠. 네, 그 미디어 분과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선거운동할 우려가 심각하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지난번 보궐선거 때 네. 실제 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예. 그러니까 장철호 사무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월급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문제를 제기하니까 예. 본인이 사표를 냈어. 제가 증인 신청을 했어요. 아. 국감장에 나와라. 왜냐하면 저기 뭐 자유총연맹에 소속된 직원이 정치적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고 이번 보궐선거에 가서 김태우 지지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장철호 자체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장철호가 그런 발언을 유사한 발언을 한 겁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해치는. 네. 그래서 증인 신청을 하니까 뭐 사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정리가 된 거고 나머지 유튜버들 중에서 네. 몇 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 보궐선거에서 이 김태우 후보 사진을 예. 뭐 걸어놓고 뭐 출정식을 홍보한다든지 또는 뭐 우리 이제 그쪽 표현입니다. 뭐 개딸들 뭐 처부수는 날 뭐 이렇게 해서 또 그 김태우 후보 그 국힘당 후보 그 사진을 걸어놓고 자유총연맹의 보조금 자문위원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네. 이상민 장관한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예. 이상민 장관한테. 이거 선거법, 본인이 판사니까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냐. 그렇죠. 그랬더니 뭐예요? 이상민 장관 얘기는 뭐냐면 임직원이면 그 법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대상자의 법정 지원단체 임직원. 네. 그리고 구성원이라고 되어 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문위원이니까 임직원은 네.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성원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마 법리적 판단의 어떤 그 정거운동 금지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결정점인 것 같다.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법리적으로 이 자유총연맹의 자문위원이 어떻게 보면 자유총연맹 구성원으로 인정이 된다면 예.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냐 그랬더니 본인은 그런 건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 선거법 위반에 다 걸리겠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뭐 저도 하겠지만 네. 이제 뭐 제가 이제 무소속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제 정당에서 관련 후보를 냈던 제 정당에서 이건 빨리 고발 조치를 해서 결국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될 상황이고 만약 거기서 구성원으로서 인정이 돼서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한다면 네.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게 한 사람 또 이게 뭐
총재거나 윤석열, 또는 윤석열? 예, 아, 윤석열 대통령. 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네. 모르겠지만 우리가 연상은 할 수는 있겠죠. 뭐 이런 문제라든지를 총체로 따져봐야죠. 그래야만 향후 총선에서 이들이 그러면은 선거운동 같은 거 못하고 자유총연맹 자문위원 그만두든지 아니면 상당수 그만뒀다고 나중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계속 문제를 삼으니까 상당수 그만뒀다 그래서 그러면 자문위원 명단을 내라. 그렇지. 자문위원 명단을 내서 그분들이 실제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지 아는지를 내가 따져보겠다. 그랬더니 뭐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그 자문위원 명단을 낼 수 없다. 아니, 그 사람들은 자유총연맹 소속 자문위원인데. 자문위원에다 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법원에 네. 그 공개 청구를 요구하는 제가 소송을 네. 제기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자유총연맹의 자문위원을 공개하라고 한다면, 네. 그걸 또 제가 이제 2월 달, 6월 달부, 10월 달부, 뭐 12월 달부 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때 자문위원 명단을 해서 그 사람들의 명단을 보고 그동안의 자료 있지 않습니까? 네. 자료 다 갖다 놓고 차근차근 비교해 볼 거예요. 그러면 그 의도가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혼나고 있네. 자유총연맹 이성만 의원님한테 그냥. 지멋대로 하다가 그렇게 돼버렸군 완전히. 좀 심하죠. 이게 네. 정치적인 성향은 뭐 사람들이 네. 아무리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지만 마음속까지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무슨 행사 때 참석하지 않았어요? 네. 행사 때 참석해서. 그 의도가 참석해서 뭐예요? 뭐 반국가 세력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왜 예. 삭제를 했느냐 예. 이 얘기를 물어보니까 강석호 총재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될지도 모른다는 측면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자유 의지를 갖다가 좀 강조하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없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제가 증거 자료를 대서 예. 그게 뭐냐면 그 유튜버 중에 한 명, 자문위원이면서 유튜버 중에 한 분이 그런 걸 썼어요. 뭐. 이재명 대표께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거를 빗대서 검찰을 예. 하루빨리 이재명 재구속 수사하라 뭐 이런 게 이런 화면을 만들고 그거를 방송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거 보여주면서 아니 이게 자유의지 표명하는 거와 자유수호하는 거와 이재명 재구속하라는 거와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냐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내가 물어봤죠. 네, 뭐래요? 그랬더니 연관성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마음속으로 자기 성향은 가질 수 있지만 이 표출했을 때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이나 예. 또는 정치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주 대놓고 하는 거예요. 이건 대놓고 한다는 그런 뜻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진짜 야 니들이 한번 할래 해봐 나도 내 할 대로 할 테니까 이 뜻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강하게 우리 국회의원들이 싸우고 따질 네. 수밖에 없는 겁니다.